매일 말씀 묵상일기 예레미야 30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희망이고 그들이 그 고난을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소망을 희망을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들을 버티게 할 수 있는, 그들에게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었다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어려움들, 또 무의미한 것들, 헛된 것들,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그 현실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한계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하루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너희가 너희를 나의 나라로 이끌어줄 것이다.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것이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쫓아 그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더러 죄에서 꺼내 주시어 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힘을 얻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 위로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온갖 짓눌리는 눌려오는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사슬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30장 31절 1장 그 약속,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그 고난, 환난, 어려움을 회복하여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불러들여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한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듯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가 나의 진리며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소망과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위로를, 어디서 삶의 만족을, 성취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또
절대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지만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좌절 가운데서도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힘의 경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힘을 얻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소망으로, 그 이름의 생명으로 오늘도 새로운 용기와 뜻을 세워 나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름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